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4년에 한 번씩 마음에 드는 사람을 투표를 해서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뽑힌 국회의원들이 저 국회의사당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 있는 국회의원 가운데 우리의 대표가 있습니까? 오늘 뉴스타파는 우리 국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에 대해 고민을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혹시 고양이들을 대표로 뽑은 생쥐나라의 국민이 아닐까요? 나는 생쥐입니다. 생쥐나라에 살고 있죠. 생쥐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당연히 국회도 있죠. 생쥐들은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고양이들이에요. 간혹 생쥐들도 있지만 솔직히 생쥐들이 뭘 안다고 정치를 하겠어요. 아무래도 정치는 힘 세고 똑똑한 고양이들이나 하는 거죠. 뭐가 좀 이상하다고요? 그렇지만 사람들도 그렇게 하던데요? 고양이들은 자나깨나 우리 생쥐들을 걱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좋은 법을 만들어줍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생쥐들이 살고 있는 쥐구멍의 입구를 넓히는 법이 생겼대요. 우리 생쥐들이 좁은 입구를 드나들다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만든 좋은 법이래요. 아, 물론 고양이들이 우리를 좀 더 손쉽게 잡아먹을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잘 살려면 약간의 부작용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참! 생쥐들이 뛰어다닐 때 속도를 제한하는 법도 만든대요. 너무 빨리 뛰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고양이들이 정치를 잘하고 있는데 왜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생쥐들이 살기에 너무 힘든 나라여서 요즘은 헬쥐국이라는 말도 생겼대요. 아무래도 다음 선거에서는 다른 당에 투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검은 고양이 당 말고 흰 고양이 당도요. 그러지 말고 생쥐를 뽑으라고요? 에이,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생쥐가 어떻게 정치를 해요? 그런데 혹시 당신 빨갱인가요? 이 만화는 토미 더글라스라는 캐나다 정치인이 1962년에 했던 유명한 연설을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Why do we keep on electing a government made up of cats? Why don't we elect a government made up of mice? 그런데 뉴스타파가 19대 국회의원 전체의 재산과 직업, 학력을 분석해 보니 우리 국회의 모습이 이 만화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국민들보다 10배나 많았고 44%는 이른바 스카이대학 출신이었습니다.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이 45%나 되는데 정작 노동자, 농민 출신의 국회의원은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양이 국회의원들이 생쥐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한다면 문제 삼을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흔히 믿고 있듯이요. 그러나 19대 국회의 고양이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시민보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세와 월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실제 주거비는
매분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국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며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년 뒤인 지난해 12월 이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시작 40분이 지났는데도 의원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18명 가운데 출석한 것은 6명뿐입니다. 새누리당 1명, 더불어민주당이 5명입니다. 1시간 50분이 지나자 3명이 남았고 결국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활동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작성하고 국회법 제4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자리가 이날 혼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김경협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의 9명뿐인 노동자 출신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상태로 이제 그냥 끝낼 수는 없다. 뭐 이제 특위 활동 기간은 다 됐는데 이 상태로 끝내기에는 너무나 이제 좀 이 뭡니까 이게 이 비참해. 빈손으로 끝나는 게 참 얼마나 허무합니까? 뭐 아무 성과도 내지도 못하고. 임대료 인상액수를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의 계약 연장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모두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법안들이지만 별다른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서 전월세 시장의 일정 정도 인상을 방치하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화도 났는데 아 그런데 이거를 전혀 이 전월세 대란을 막을 의지가 없구나라는 게 한 가지 확실하게 확인된 거야.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1년 동안 11차례의 회의를 열었는데 의원들의 출석률은 평균 60%에 그쳤습니다. 의원들의 출석 횟수와 의원들이 신고한 재산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봤습니다.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재산이 많을수록 출석 횟수가 적어지고 재산이 적을수록 출석 횟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액수와 출석 횟수의 상관계수는 -0.52. 상당한 반비례 관계가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위원회 출석률 사이에도 연관관계가 발견됐습니다. 노동자 출신 의원의 출석률은 평균 91%였고 NGO 출신 의원은 100%였습니다. 반면 법조인 출신은 51%, 기업인 출신은 45%, 학자 출신은 36%였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무관심했던 부자 의원들은 그러나 부자를 위한 법률 제정에는 적극 나섰습니다. 지난해 1월 상속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가업 상속 대상 기업, 즉 일정한 조건 하에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늘리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200여 개 기업 대주주의 일가족들. 이들이 내야 할 상속세 6조 원을 깎아주는 그야말로 최상층 부자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뉴스타파가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11명의 재산을 조사해보니 이들의 평균 재산은 84억 원으로 국회의원 평균의 3배, 국민 평균의 30배에 달했습니다. 비록 본회의 통과는 안 됐지만 부자 국회의원들이 부자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사례입니다. 정치는 대표자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하여 싸워준다잖아요. 그러면은 정체성이 그들과 일치해야죠. 그 일치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표성의 수행 능력은 뛰어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자산 분포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산 5억 원 이하에 몰려 있습니다. 평균은 2억 8천만 원. 상위 1% 안에 들려면 자산 19억 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위에 국민들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의 자산 분포도를 겹쳐볼까요?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분포를 보입니다. 무려 30%가 상위 1%, 자산 19억 원 이상에 몰려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평균 자산은 28억 6천만 원입니다. 정당별로 보면 안철수 신당, 즉 국민의당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77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새누리당은 36억 원, 더불어민주당은 12억 원, 정의당은 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중간값을 따져봐도 순위는 같았습니다. 의원들의 재산이 가장 적은 정의당도 국민 전체의 3배에 이릅니다. 갈등 주체들이 대표를 갖게 해서 그 갈등을 길거리에서 싸움이나 전쟁으로 하지 말고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대화 타협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의 요체니까. 그러면 주요 갈등 주체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충분히 갖는 게 평화적 해결 방법의 전제 조건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는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대표 없는 시민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대의제 민주주의.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